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출범부터 현재까지 그간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왔고 또 어떤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됐는지 흐름을 짚어주실까요? 예, 여성가족부는 1998년도에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여성부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 정책 분야에 있어서 호주제를 폐지를 했고요. 또 성별 영향평가법을 제정했고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을 통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가족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가족 지원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시군구에 하나씩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현재 전국에 23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에서 주목해볼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여가부의 역할 중에 하나로 성평등 가치 확산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제 폐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했는데 이러한 그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개인별 신분 등록제가 도입이 되었죠. 그동안 이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3, 40대의 그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 고용률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2008년에 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공공부문의 그 여성 대표성 제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20%로 늘어났습니다.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도 20%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그 공공 여성 대표성 제고를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 오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청소년 부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그 예방과 재발 방지 그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성희롱이라는 개념도 이 법적인 개념을 도입을 한 게 1999년입니다. 성희롱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테두리 안에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가해, 2차 피해라는 그런 개념도 2019년에야 처음으로 법률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족 지원입니다. 246개의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위기 가족 또 취약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